서로 이제 얼굴 안 붉히고 오해할 일도 없으니까 좋죠. 미리 게임을 실행시켜 놓은 다음에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의 건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격 연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저번 노트북 영상이었나요? 제가 어떤 노트북을 살지 고민하다가 그냥 i3에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노트북을 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집에 빠른 컴퓨터에 원격 연결을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뭐 원격 컴퓨터의 원리 뭐 이런 것보다도 제가 어떤 원격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바로 가시죠. 렛츠고. 원격 연결이라는 게 일단 무엇일까요? 보통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전자장비들 간에 한쪽 장비의 화면의 출력, 그리고 마우스 키보드와 같은 입력 권한을 공유하는 건데요. 야, 이거 정의만 들어봤더니 뭔가 복잡하게 들려요. 그죠? 야, 그렇게 복잡한 거 니들 컴퓨터쟁이나 써 임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반적인 목적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바로 예로 가볼게요. 뭐 예를 들어 뭐 서울에 사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제주도에 사는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내 컴퓨터에 입출력 권한을 양도하겠다,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스스로 지겠다 선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내 컴퓨터에 접근이 가능한 아이디 혹은 IP와 비밀번호를 생성한 다음에 B라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B라는 사람의 컴퓨터에서 원격 접속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상대방의 모니터와 뭐 키보드 마우스 입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유용하죠? 원격 연결은 실제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격 연결이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해요. 원격 연결이 자주 되는 첫 번째 현장은 원격 AS 현장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뭐를 잘못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일단 케이스를 한 대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본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는지 확인해보죠. 대개는 안 돌아오죠. 그러면 바로 컴퓨터 공학과 친구한테 헬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컴퓨터 공학과 학생들은 대부분 착해서 거절을 잘 못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뭐가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시작하게 되죠. 누군가가 내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서 고쳐주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보통 수리기사들이 와서 뭘 고쳐보려고 하면은 안 됐던 게 기가 막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난감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무언가 고장이 난다면은 아예 그냥 숨만 붙어있을 정도로 상태를 안 좋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서로 이제 얼굴 안 붉히고 오해할 일도 없으니까 좋죠. 두 번째는 내부망으로 연결하는 용도입니다. 제가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는 외부에 있어요. 회사나 학교로부터 밖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뭐 특정 회사나 단체에서는 단체에 소속된 IP라는 게 있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때 특정 단체에 속해 있는 IP로만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학교 연구실에 있을 때 연구실 내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해야만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이 가능했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이나 논문을 읽으려면 외부에서는 접근이 불가능하고 이 학교 안에 있는 컴퓨터에 접근이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때 저는 학교 내부에 있는 컴퓨터를 켜두고 퇴근을 한 다음에 집에서 원격으로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한 다음에 자료를 열람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내 컴퓨터 혹은 장비들에게 원격 접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저렴한 노트북을 산 이유가 되는 거죠. 제가 산 이 성능이 좋지 않은 노트북에는 아무런 프로그램도 깔려있지 않아요. 오직 원격 프로그램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외출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집에 성능이 좋은 데스크톱들을 다 켜놓고 나가는 거죠. 물론 원격 프로그램도 켜져 있는 상태로요. 그 다음에 제가 밖에서 노트북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제 집에 있는 컴퓨터들이 접근을 하여가지고 뭐 노트북에는 없는 뭐 파워포인트도 쓰고 뭐 엑셀도 쓰고 워드도 쓰고, 노트북에는 아무런 소프트웨어도 없지만은 네트워크 성능만 빠르다면은 제 집에 있는 성능이 좋은 데스크탑 1GB 인터넷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노트북을 일본에 놀러 갔을 때 가져가게 돼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을 한 다음에 그 무거운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한 적이 있죠. 또 한때 2019년을 사시는 현재 여러분들은 믿지 못하시겠지만은 어떤 게임이 있었는데 이 게임을 접속할 때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2시간은 기본적으로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게임을 하기 2시간 전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하여서 미리 게임을 실행시켜 놓은 다음에 2시간 뒤에 집에 도착을 하면은 게임이 딱 접속이 되어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장면도 연출이 가능하죠. 또한 이 세 번째 용도의 제목이 나의 컴퓨터 혹은 나의 장비 접속이에요. 컴퓨터뿐만 아니라 장비, 뭐 핸드폰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제 집에 있는 데스크톱 2대, 서버 컴퓨터 1대, 뭐 앱 개발 중인 핸드폰 5대 다 원격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제가 뭐 약속이 있어서 외부에 나갈 때 제가 사용하는 핸드폰에 깔아놓은 원격 제어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이 모든 전자장비에 대해서 조종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떤 걸 돌려놓은 컴퓨터가 잘 돌고 있나, 제가 뭐 앱 개발 중인 핸드폰으로 들어가서 앱이 잘 돌고 있나, 뭐
에러가 뜨지는 않았나? 그리고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해가지고 오늘 뭐 웹사이트 방문자가 몇 명인가 제가 핸드폰으로 뭐 버스에서든 지하철에서든 원격 연결을 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조그만 핸드폰 안에서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인터넷이 가능하다면은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완전 4차 산업혁명이죠. 이 좋지 않은 컴퓨터로도 인터넷 속도만 빠르다면은 좋은 컴퓨터에 원격 연결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엄청 비싼 컴퓨터인 것 마냥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좋은 컴퓨터를 아무도 안 사고 인터넷만 빠른 아주 꾸물 컴퓨터를 사가지고 뭐 대기업에게 돈 주고 산 좋은 가상 데스크톱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시대가 올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원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실전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원격 프로그램은 팀뷰어 혹은 크롬 리모트 데스크탑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죠. 바로 알아볼게요. 일단은 팀뷰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냥 구글에다가 팀뷰어라고 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팀뷰어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뭐 무료 평가판 다운로드를 하면은 팀뷰어가 설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설치된 팀뷰어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팀뷰어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죠. 여기 제 아이디가 있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제가 만약 이 컴퓨터를 누군가에게 원격 접속을 허용해주고 싶다 하면은 이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은 그 사람이 팀뷰어 프로그램에서 원격 접속이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팀뷰어 프로그램으로 제 게임용 컴퓨터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게임용 컴퓨터에서 팀뷰어를 킵니다. 그러면 게임용 컴퓨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한번 쳐볼게요. 1520061110 엔터. 비밀번호는 지금 제 왼쪽에 게임용 컴퓨터가 있어서 그냥 보고 하는 거죠. 원격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컴퓨터에 생성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친 다음에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하면은 연결되었어요. 지금 이 컴퓨터는 제 게임용 컴퓨터의 바탕화면입니다. 여기서 메모장을 키신 다음에 뭐 이렇게 누르면은 제 게임용 컴퓨터 화면에서 지금 메모장을 켜서 똑같은 내용이 입력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팀뷰어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여러 개의 전자장비를 원격으로 연결해서 구동할 수가 있죠. 뭐 다른 컴퓨터들, 핸드폰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또한 제 핸드폰으로 지금 이 녹화 중인 컴퓨터에 접근을 해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에서 팀뷰어를 켰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입력할게요. 아이디는 1320. 제 핸드폰으로 지금 원격에 연결이 됐어요.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제가 핸드폰으로 지금 메모장을 열었어요. 여기다가 아무거나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녹화 중인 컴퓨터에 원격 접속을 해서 메모장을 실행을 하고 글씨를 입력했죠. 이렇게 마우스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팀뷰어는 개인적으로 많은 장비들을 한 번에 관리할 때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두 번째 원격 프로그램은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건데 크롬 리모트 데스크톱입니다. 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시는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도 원격 연결을 지원하는데요. 아주 편리해요.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글 크롬에다가 추가 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구글에다가 크롬 리모트 데스크톱이라고 칩니다. 그러면은 크롬 원격 데스크톱이라고 나오죠. 들어갑니다. 그럼 뭐 확장 프로그램을 뭐 크롬에 추가하니 많이 하는 옵션이 나와요. 그럼 크롬에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 크롬 원격 데스크톱을 설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시면은 이 같은 Gmail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 간에 원격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제가 현재 액세스가 가능한 컴퓨터 리스트들이 나와요. 제 같은 Gmail로 로그인된 컴퓨터들인데요. 이 블랙 SC가 제 게임용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고요. 이 서버가 제가 서버를 항상 켜놓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같은 Gmail 아이디로 로그인되어 있는 모든 기기들 간에 원격 조종이 가능해요. 여기서 제가 아무거나 클릭하면은 그 장비로 원격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동일한 Gmail로 로그인이 되어 있는 컴퓨터들이죠. 또한 제 핸드폰에서도 크롬을 쓰고 Gmail 로그인을 해놨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서도 이 컴퓨터 저 컴퓨터로 서버로 다 연결이 가능하죠. 제가 또다시 핸드폰으로 이 컴퓨터로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핸드폰에서 구글 크롬 앱을 눌러요. 들어왔어요. 제가 이 원격 데스크톱에다가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핸드폰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창 보이시죠? 제가 예를 들어 뭐 메모장을 실행해가지고 알고 투겟. 제가 핸드폰에서 이 컴퓨터에 메모장을 실행한 다음에 알고 투게더라고 입력을 했어요. 4차 산업혁명이죠. 크롬 리모트의 장점은 컴퓨터가 켜져 있기만 하면 일단 연결이 된다는 건데요. 한번 로그인 해놓으면 제가 핸드폰으로 데스크톱에 원격 접속을 하여서 컴퓨터를 뭐 다시 시작을 눌러도 컴퓨터가 다시 켜지면 바로 크롬 원격 연결이 가능하다는 거죠. 반면 팀뷰어는 핸드폰으로 뭐 다시 시작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시 시작되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불편할 때가 있는 거죠. 물론 뭐 팀뷰어도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은 실행이 가능하지만요. 팀뷰어는 핸드폰과 컴퓨터 다수의 전자기기를 관리하는데 좀 더 편안하고
크롬 원격 연결은 뭔가 UI도 이쁘고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외에도 뭐 윈도우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원격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양한 원격 연결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시중에 있죠.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용도와 설계에 맞추어서 원격 연결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사용하는 원격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격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고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커니였습니다.